감사합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 목사님 기도해 주는 대로 이 정세와 기도가 통일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정세와 기도는 정세가 이러니 이렇게 기도합시다. 그래서 그 마련돼서 지금 이제 96번째 순서인데 여러분 남북관계 정세가 지금 어떻습니까? 대단히 어둡습니다. 거기 이 주보 안쪽에 그 신문 사진 기사가 있는데 국민일보 1월 1일자하고 2일자 신문인데 그 북 남북 동조간인 교전국 김정일이 작년에 그 제일 그 중요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포한 얘기입니다. 우리는 작년에 정전 70년 그랬는데 정전이 아니래요. 지금 교전 상태래요. 뭐 지금 저기 어디예요? 저 팔레스타인이나 그 우크라이나 그게 남의 얘기가 그 아닙니다. 아주 그 험악합니다. 어두워요. 뭐 그 거기 관련된 또 그 다음엔 또 뭐 저기 무력 충돌 뭐 얘기를 하고 거기 쭉 써놨습니다. 참 어두운데요. 어둡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?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아둘람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. 그때 다윗이 뭐 그냥 포위당하고 그 뭐 그 저기 그 역대상인가요? 그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. 뭐 아주 위기일발인데 다윗이 그때 뭐 절망했나요? 아니죠. 그때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7편인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?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.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. 복음 통일의 새벽을 깨워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. 또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는 건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. 탕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 읽고 회개하고서 성자가 됐죠. 2024년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.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작년에 정전 70년 우리가 그 참 그 평화 축제를 크게 이렇게 그 잘 연합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. 70이라는 숫자 기억해야 될 일이 올해도 또 있습니다. 그 기독교 방송 CBS가 1954년 그러니까 70년 전인 54년 그 12월 15일에 개국을 했습니다. 그런데 기독교 방송 설립 목적은 북한 선교에 있었습니다. 그것은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펴낸 CBS 50년사 앞부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여러 군데 강조해서 이렇게 나옵니다. 미국의 라벤코 라디오 시청각 그 전도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 CBS를 설립했는데 그 라벤코에서 그 이렇게 그 CBS를 설립하는 목적이 북한 선교에 있다 분명하게 그렇게 그 적혀져 있습니다. 그 12월 15일에 창사 봉헌 예배 드렸는데 그 YMCA 건너편에 지금은 이제 그 건물 없었습니다만 빨간 벽돌로 대한기독교소회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층 더 이렇게 지어서 5층 만들어서 그 기독교 방송이 처음엔 거기 있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종로 5가로 갔다가 지금 목동으로 갔는데 그 거기서 이렇게 그 저기 이 창사 봉헌 예배 드리는데 그 기록이 다 그 CBS 50년 사이에 녹취록으로 녹음돼서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. 그거 보면요. 창사 봉헌 예배라기보다 통일 기원, 북녘 복음화 기원 대회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. 거기 제가 순서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당시 이름 조선기독교연합회 지금 NCCK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했는데 그 총무가 나와서 경과 보고하면서 이 방송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. 그리고요 초대국장이 이 디캠프 한국 이름 가미도라고 일제 때 신사 참배 반대하다 감옥도 가고 그런 그 선교사인데 그분인데 그분 봉헌사를 하면서 이 북녘 복음화를 해서 이제 이 기독교 방송 봉헌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 북한 선교를 위한 방송 세워준 거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저기 쓰질 않았는데 미국 대사 브리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축사하면서도 그런 얘기했고요. 그다음에 그 저 옛 문총인가 그 이렇게 그 대표
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헌구신가 그런데 그 내 고향이 함경도인데 함경도인데 함경도에서도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방송국이 세워져서 감사합니다. 쭉 이래가지고요. 무슨 그 북한 선교 대회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줘요. 저는요 이 주보에는 적질 않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질 않았는데 이 CBS 설립이 그 한국교회 통일 선교 운동의 시작이 아닌가. 해방된 다음에 한국교회가 처음엔 교회 재건하느라고 또 그 다음에 초기에는 좀 많이 혼란했습니다. 많이 갈라지고요. 감리교는 재건 감리교, 복음 감리교 갈라지고 장로교는 뭐 고신파, 뭐 기장 뭐 갈라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기 북한 선교 생각 못했어요. 6.25 겪으면서도 그러지 못했죠. 그러다가 1954년에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한 방송국이 설립됐다. 그래서 내년 올해는 그 한국교회 북한 선교 70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. 우리가 작년에 70년 그 행사를 아주 잘했는데 그 올해도 그 70년 잘 이어받아야 되겠어요. 제가 그 12월에 이거 이 70년 행사가 그 쟁개비 끌듯 쉽게 그렇다 쉽게 쉽시키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. 이어져야 됩니다. 그런데 쌍 70년 요즘 뭐 정치권에서는 뭐 쌍자 붙은 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쌍 뭐 끝 세 글자로 된 거. 근데 우리는 쌍 70년 통일 선교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 기억해 드릴 게 있습니다. 80년. 그건 뭐냐? 그 한국교회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그 선교 50년 희년이라고 그러죠. 우리가 주빌리 희년이라는 뜻인데 그 행사를 1934년에 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1935년에도 2년 동안 걸쳐서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감리교는 그 저 1934년에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만나고 감리교가 여기서 선교할 수 있게 그 해주십시오.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. 그래서 올해 감리교에서 낸 감리교 달력법은 맨 위에 그 고종 황제 감리교 선교 윤호 140년의 해라고 그 감리교 달력 맨 위에 이렇게 그 인쇄되어 있습니다. 장로교는 알렌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가 온더우드 아펜젤러보다 1년 빠르게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. 거기다 기준을 두고 선교 50년 행사를 그 1934년에 했는데 장로교는 서울에서 하지 않았어요. 평양에서 했어요. 장로교의 중심지는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. 1907년에 동로회 평양에서 했죠. 1912년에 총회 평양에서 했습니다. 신학교 평양에 있었어요. 평양신학교. 숭실대학교 그 최초의 대학 뭐 이런 거 딱 평양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선교 희년 행사도 평양에서 했습니다. 그 1935년 그 9월 5일자 동아일보 이면 톱 기사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그 해놨는데 제가 좀 이런 데 좀 재주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잘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 라이브러리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뭐 무슨 신문이든지 이렇게 그 저기 그 옛날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. 거기에 키워드 검색에 들어가서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쳐보세요. 그럼 그 기사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단해요. 거의 제목을 갖다 써놨는데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노회 부인의 각종 대회 개최 1만 5천 교도 동원 십자군의 열병식 려청 이거는 그 멸려 청년회 영문 약자로 CE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. 평양 30교회 장로교회만입니다. 감리교회가 한 12개 있었을 거예요. 성결교회도 있었고 7교 그 숭실대 그다음에 뭐 숭의학교 그 장로교 학교가 7개가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감리교도 뭐 광성 정의 감리교 학교도 여러 개 있었고요. 그 신도 신년 기념 기행렬 이때 사진을 아직 그저 구하지 못했는데 그 신년 기념 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는데 신년을 기념하는 기를 들고서 15,000 신도가 평양 시내를 행진했다는 거예요. 지금 북한의 국경일 때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열병식보다 더 감동적이었을 거예요. 분명하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. 평양이 그런 곳이었어요. 조선 예루살렘, 뭐 저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그러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동아일보가
그 톱기사로 이면 톱기사로 아주 큼직한 활자 여기 사진으로도 큼직하게 나오네요. 아주 그 저기 특호 그냥 큼직한 활자로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그 신문이 그때는 그 신문의 위력이 더 강했습니다. 텔레비전 없었고 라디오도 많이 보급되지 않고 뭐 요즘 같은 유튜브 없었고 신문이 매스컴의 왕이었는데 동아일보가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에 노회 부인의 그 각종 대회 개최 신년을 기념해서 23차 장로교 총회도 평양에서 했습니다. 여러분 평양이 그런 곳입니다. 평양이 그런 곳이에요. 우리가 평양에서 주빌리 기도회 갖기를 원하는데 그 평양이 그런 곳이에요. 그런 그 광경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. 2004년과 통일선교의 의미 잘 깨닫고 더욱 힘쓰는 주빌리안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